가족과 함께 보내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해집니다.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따뜻한 메시지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에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반평생을 지적장애인들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해지는 소외 이웃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섰는데요. 추석에 소외된 이웃에게 한국교회는 따뜻한 메시지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구세군은 이탈리아 출신 김화종 신부가 운영하는 안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숙인 급식소와 자활시설, 위기청소년 사업 등을 진행하는 안나의 집에 곰탕과 사과, 배등이 담긴 구세군 식자재 키트 300개와 쌀 20kg 200포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키트를 포장한 차기 사령관 김병윤 서기장관은 우리 사회의 이웃을 돕는 일은 종교를 초월해 나서야 한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장소로 안나의 집을 선택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교단이나 또 종교까지도 초월해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단법인 구피플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게 즉석밥, 간편조리 식료품 등을 담은 사랑의 희망박스 7,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명절과 성탄절 등 생필품과 식료품을 13년째 지원한 사랑의 희망박스. 이번 행사에 구피풀 이영훈 이사장과 김천수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병광 장로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CJ제일재단과 협력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상은 어떤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락선결교회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협은행 서울본부의 선물 지원으로 풍성해진 행사에서 성락선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작은 섬김이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카리나와 하모니카 등 음악회가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과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추석 명절로 외로움이 더해지는 소외 이웃에게 한국교회는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다음 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국내 최대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장 합동 109회 정기총회를 미리 살펴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립니다. 첫날 임원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현 부총회장 김종형 목사는 교회와 동행하며 깨끗하고 품격 있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000여 교회와 164개 노회 235만여 성도들 함께 일체와 연합으로 재도약하여 변화와 승수를 이루고자 4대 중점 사업과 대사회적인 책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데 109회 임원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은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목사부총회장 기호 1번 장봉생 목사는 미래, 정책, 부흥 세 가지를 공약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종의 정책을 수립하며 교회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여러 분야에서 종회를 배우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 공약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미래, 정책, 부흥입니다. 기호 2번 김동관 목사는
깨끗한 총회를 섬기고 소통하는 시대 맞춤 일꾼임을 강조하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총회를 섬기는 일꾼. 둘째, 철저한 자기 관리로 소통하는 일꾼. 셋째, 총회 현안과 시대에 적합하게 일하는 일꾼으로 전국교회와 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 기호 1번 박성만 장로, 기호 2번 김형곤 장로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총회를 섬기며 총회장의 사역을 최선으로 보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의 주요 이슈는 정년 연장과 여성 강도권입니다. 정년 연장은 단골 헌의안이지만 올해는 찬성과 반대 제안 둘 다 올라왔습니다. 73세 또는 75세로 연장하되 만 70세 이후 목회와 교회 봉사 외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 정년 연장을 반대 또는 정년을 하향하자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성 사역자 관련해서는 강도사 인허, 주목 신설과 인정, 헌법 개정, 목사 안수 등 다양합니다. 이 건은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 TFT 보고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제도 폐지, 부서와 기관 조정,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40년 넘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혼들을 돌봐오고 있는데요. 농촌에서 교회와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에 위치한 배단이 집. 이곳은 예수님께서 쉼과 사랑을 나눴던 마을 배단이처럼 쉼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배단이 교회 박명현 목사가 세운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40년 전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지적장애인 어린이들을 만난 박 목사는 이 같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곧 당시 포장도로조차 없었던 시골 영주 단산면으로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인과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던 중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이어져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고 장애인 거주시설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박명현 목사는 이 마을에서만 6번 이사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목회와 장애인 돌봄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고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그렇죠. 사명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명 따라서 40년을 살아왔죠. 다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사실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축복이고 매일매일이 사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배단이 집에는 19명의 지적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말을 할 수도 밥을 씹지도 못했던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스스로 밥을 씹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들, 딸처럼 키운 수많은 이들이 배단이 집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반평생을 박 목사의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해온 오경실 사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달려갈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과거 수차례 중대형 교회 목회자로의 청빙과 대기업에서 사목으로 모시려 했지만 박 목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길임을 확신했고 이를 모두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쉴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워 돕고 싶다는 박 목사는 인터뷰 내내 소외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도움 없이 집을 쳐갖고
그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인들도 그렇고 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돈 안 받고 오셔갖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그거 하나 지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오롯이 전하는 한 목회자의 삶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14일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썼던 조용기 목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과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영상으로 추모사를 밝혔으며 고 조용기 목사의 차남인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이 가족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3주기를 맞아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그리워해 주시고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20일에 국회에 묻는다 한국기독교 현안을 주제로 9월 원례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찬 기도회에서는 한복협 부회장인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기독의원으로서의 정치 비전을 전하고 사립학교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와 사회 갈등 해소, 남북협력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제47회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예장 백석 대신 유춘배 직전 총회장은 서로 붙잡고 격려하며 더 큰 선교적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평강의 교회 박성국 목사가 예장 백석 대신 47회기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또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준비를 우리 교단도 해야 된다고. 목사 부총회장은 부산 은평중앙교회 강한실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은 오산 수천교회 조동석 장로가 단독 출마해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2050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회레이터 연구소는 2050년 기독교인 수가 현재보다 30% 넘게 감소해 기독교인 비율이 11.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30년 후 60세 이상 고령 기독교인이 약 44%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4 위틴즈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위틴즈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 문화 축제로 춤 경연 대회와 무료로 즐기는 10대 부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다음 세대의 마음을 교회, 교회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돌이키기 위한 축제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신임 이사장에 진주 성남교회 양대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양 목사는 지난 5일 열린 제27회 GMS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양대식 신임 이사장은 GMS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학교마다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학교 기도 불씨 운동 라이트온 연합 집회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김혜슬 기자입니다.
무대 위 Prayer Never Stop과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라는 문구처럼 기도자로 세워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의 일환으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을 대표로 하는 라이트온 집회에 430개 교회, 270개의 학교 학생과 교사, 지역교회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에 이어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부흥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끈끈하고 탄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현대 선교의 청소년 선교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미 아래로부터 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연합으로 우리가 연결만 해준다면 그들이 그 힘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트온 사역팀은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40여 개의 학교별 기도 모임과 기독 선교회를 소개하는 부스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두 명이서 처음에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친구들이 잘 안 와줬어요. 기도 모임 왜 하냐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라이트온이라는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청소년들 살리려면 학교에서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그 말씀이 저한테 당장 가서 기도해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온 연합집회는 이번 10회차까지 27개의 기도 모임을 세워 47개의 학교가 함께하고 있다며 현장에 참석한 이들이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것에 동참한다면 대전 지역 학교의 70%가 기도 모임으로 연결된다며 학교 복음화와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하나님 은혜로 대전 지역에 기도 모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해도 그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끝까지 섬길 곳은 지역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이 학교 기도 모임이 지역교회랑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역교회의 부흥과 너무나 소중한 연결이 있다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목사님들 또 지역교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청주 우암교회에서 2024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출산 돌봄이란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 첫날, 충북노회장 김동준 목사는 성령 충만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선교대회 강사로 나선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약속을 이룰 곳은 오직 교회뿐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가 9일 여수 성동교회에서 전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 예향교회 정상용 목사는 우리가 큰 비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아파트 전도와 오이코스 전도 전략을 강의했습니다. 여수노회는 매주일 오후 4시 공원 전도와 수요일 출근 시간 현수막 전도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2024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곤지암 만나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영애 집사, 박모세 형제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도라며 장차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고 기도하길 바란다고 간증을 전했으며 박모세 형제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더했습니다. 이어 곤지암 만나교회 김광탁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경기 동부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티투시티 코리아가 지난 2일 부산 중앙교회에서 팀 켈러와 문화라는 주제로 공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시강교회 이정규 목사는 팀 켈러의 사역을 소개하며 문화에 공감하고 대항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리 문답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와 방법론까지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티투시티 코리아는 도시 안에 성경적인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운동을 일으키고자 재정적 지원과 목회자 훈련, 지역 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푸른숲 교회가 전도 활성화를 통한 교회 부흥을 위해 파워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관계 전도와 정착 소그룹이 하나로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일상생활 속의 관계를 통한 전도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배만수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는 필수 요소라며 삶 속에서 숨쉬듯이, 밥 먹듯이, 자는 듯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른숲 교회 담임 김선인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 주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4% 감소한 6만 2,420톤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 총액이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만 1,395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고 거래 총액도 9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 총액을 넘어서 각각 112%, 124% 수준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노약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의 첫 운행 지역으로 동대문구와 동작구, 서대문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노선과 차량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여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